자, 연료 관리 프로그램 해보죠. 따뜻. 여기서 클린랩 연료를 아껴 쓰고 레이싱 라인을 지키라는 거예요. 레이싱 라인에서 폭으로 2m 이내면 되거든요. 아주 심하게만 벗어나지 않으면 저거는 클리어가 됩니다. 문제는 이제 연료 속도인데, 속도 랩타임이 늦을 경우 오버테이크를 적절하게 써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ERP를 ERS는 조정이 안 되는구나. 오버테이크만 조절하는 걸로. 27초면은 좀 여유롭게 갈수 있죠? 이거는 브레이크를, 엑셀을 좀 빨리 떼주세요. 여기서 뛰고, 브레이크 밟고, 확실히 탈출한 상태에서 엑셀 누르고. 이러면 연료 관리가 돼요. 어차피 27초만 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갈 필요 없거든요? 레이스 탈 때처럼 하면 안 되고 연비 운전을 따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엑셀 오프도 해주고 팍 올라가죠. 오버테이크도 써주고. 오버테이크 안 되는구나. 너무 여유롭다. 이게 옵티컬까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마지막에 옵티컬로. 옵티머리군요. 옵티컬이 아니라. Come on back to the garage and I can take you through the numbers. 이렇게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일 때 미리 엑셀을 띄고, 노란색 부분에서는 둘다 밟지 않고, 빨간색 부분일 때좀 늦은 브레이킹, 그다음에 코너를 확실히 탈출한 상태에서 엑셀을 밟는다고 생각하시면 나쁘지 않게 깰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 다 깼죠.